이번에 출간된 이 반주 곡곡은 조금 전에 제가 연주했던 것처럼 기존의 반주 책에 나와 있던 그런 느낌이랑 조금 다른 느낌 나시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은 기초 이제 코드, 이렇게 어떻게 코드가 성립되는지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가면서 2번에는 특별히 이제 재즈 반주편으로 이렇게 제가 구성하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아이들이 그냥 옛날에 나왔던 그냥 그런 기존의 반주법보다 뭔가 좀 재즈적인 느낌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였는데, 재즈 연주를 하다 보면 일반 그냥 클래식이랑 거의 뭐 흡사하게 친다거나, 이런 점을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스윙은 어떤 건지, 바운스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조금 아까 연주했던 느낌이, 옥비트로 왼손 연주하면서 오른손 멜로디도 조금 다른 걸 느끼시죠? 예, 바운스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또한 3번, 4번에는 이제 애드립하는 방법과 또 코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총 4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법곡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더불어서 이제 좀 다른 느낌의 이번에 단기문 반주로 구성되어 있는 곡을 하나 연주하겠습니다.